안녕하세요. 드림지게차입니다. 네, 지금 갑니다. 지금 경계석 내리러 가는데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가다가 지금 오른쪽 길로 들어갔거든요. 근데 뜻밖의 행운입니다. 여기 계시더니 레카츠 사장님이 지게차 잡는 거예요. 네, 차 한 대 세워주고 갈 수 있어요? 언제요? 지금이요? 네. 금방 끊어요? 차 없어? 좋아요. 지난번 화재 났던 곳, 여기 스타렉스 꺼낸 곳인데 그 안에서 차 한 대만 더 끄집어 달라는 거예요. 아, 이게 웬 떡입니까 지금. 약속 시간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거 실어드리고 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. 이렇게 길 한번 잘 들어갔고 잘못된 게 아니죠. 일 한탕 더 하게 되는 거죠.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다른 길 갔었으면은 이 일을 못했겠죠. 근데 이제 우연히도 운 좋게 이쪽 길로 오는 바람에 이거를 작업을 하게 된 겁니다. SM 승용차인데 이 다 전소가 돼갖고 어떤 차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모양만으로 판단했을 때 한 대는 카니발 같고 한 대는 이제 지프 종류고 한 대가 이제 승용차인 거 보니까 그게 이제 SM이겠죠. 이제 그거는 보니까 뭐 지게차가 작업하기도 어렵지 않더군요. 그래갖고 얼른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떠가지고 나가요. 떠가지고 나가요. 정말 지독스럽게 타버렸어요 차들이요. 그 차 엠블럼이나 이런 것도 안 남아있고 뭐 번호판은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번호판도 없고 무슨 차종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정도예요. 뭐 전문가라면 금방 알아볼지 모르겠지만 저게 지금 SM으로 보이십니까? 저는 무슨 차인지 모르지만 승용차니까 일단은. 그리고 이제 저 레카 하시는 사장님도 저거라 그래갖고 저걸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. 요거 이제 엔진이 앞에 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떠서 나가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엔진이 이제 앞에 쪽에 있어갖고 앞에 쪽이 조금 무겁기 때문에 앞에서 들게 되면은 큰 지장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차가 지금 가벼워요. 다 타갖고 엔진 오일도 타고 미션 오일도 타고 뭐 기름도 하나도 없을 테고 가벼울 수밖에 없죠. 이대로 이제 들고 나가갖고 레카차 뒤에서부터 실어주면은 간단한 작업일 것 같아요. 이렇게 세로로 뜨게 되면 단점은 이제 전체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까 회전하는데 많이 불편하죠. 여기 공간이 뒤에 바로 또 벽이 있기 때문에 바로 회전을 못하죠. 그래갖고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와리가리라 그러죠. 전문 용어로. 와리가리 해갖고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아, 근데 일본 말이니까 쓰지 말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해갖고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양쪽에 이제 사다리 같은 거 세워놓은 거 보니까 살살 이제 공사를 시작할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차량이 탔을 때 이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? 과연 불낸 사람이 다 처리를 해주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차가 여기 꽤 여러 대가 전소됐거든요. 거기다 여기 주차장이 전부 다 탔지 않습니까? 뭐 어떻게 불이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꽤 많은 차가 다 타버렸어요. 이런 경우 건물에 들어있는 거 화재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자 개개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뭐 궁금해 할 필요는 없는데 좀 궁금하긴 하네요.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요. 근데 이제 작업할 때 몰랐는데 동영상 편집을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저 불에 탄 차량에 유리에 뭔가 비치는 거예요. 여기 갑자기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. 그 무슨 유령 얼굴 같은 게 살짝 비치거든요.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.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. 진짜 불에 탄 차량은 진짜 흉물이죠. 완전히 지금 뭔가 으시시해요. 밤에 왔으면 꽤 더 으시시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이렇게 동영상 편집할 때 본 거예요. 그 작업할 때 몰랐어요. 작업하느라고.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옵니다. 잘 보시기 바랍니다.
3, 2, 1. 와, 유령 얼굴 같죠? 이게 갑자기 이게 딱 나타나는데, 무섭더라고요. 지금 동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. 제가 동영상 편집을 일찍 새벽에 했거든요. 컴컴 왔는데, 이런 게 나오니까 그냥 깜짝 놀랐어요. 근데 뭐 사실은 이게 유리에 반사된 제 모습이었거든요. 그냥 잠깐 놀랐을 뿐입니다. 이거 몸이 많이 그냥 허약해진 건가요? 보약 한차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괜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놀래고 있어요. 뭐 별거 아닌데 이 분위기에 따라서 이게 틀린 것 같아요. 밝은 대낮에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근데 이제 무슨 불의한 새벽에 비는 보슬보슬 오는 날이었는데 저런 거 보니까 갑자기 그냥 닭살이 돋는 거 있죠. 어쨌든 그냥 해프닝이었고요. 이제 또 열심히 또 실어주러 가고 있습니다. 이 차도 한때는 그냥 도로를 씽씽 잘 달리던 차였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의의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폐기물이 되어버린 거죠. 안타깝습니다. 이 불이라는 건 정말 조심해도 뭐 모자름이 없는 거예요. 지게차도 똑같아요. 지게차 작업도 진짜 조심해도 모자름이 없듯이 이 화재도 정말 중요한 거죠. 제가 그 올 초에 봄에 그 뼈다구 삶아 먹다가 불낼 뻔한 거 아시죠? 뼈다구 물 올려놓고 잠깐 나갔다 온다는 게 깜빡한 거예요. 그 급하게 동네 분한테 전화가 와서 막 소방차 출동하고 그래서 막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가보니까 다행히 불은 안 났는데 와, 온 동네에 소방차에 난리가 났었어요. 그 냄새가 뼈다구 탄 냄새가 한 보름은 가는 것 같아요. 그 불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, 거기요. 그때 만약 불났으면은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. 거기는 이제 제 사무실은 단독주택, 그 오래된 구옥들이기 때문에 한번 불 붙으면은 연쇄적으로 붙어버려서 꺼지지도 않아요. 막 그 계량형 지붕 같은 경우 그 안에 막 초가집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불이 한번 붙으면 정말 끄기도 힘들고 또 그 안에 사람이 또 자고 있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아주 대형 사고 날 뻔했었는데 진짜 이 불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화재 불조심. 지금 순간에도 어디 불 켜놓고 나오지 않으셨나 한번 생각해보세요.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. 제가 그 이후로 집에는 이제 도시가스를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인덕션을 설치해놨어요. 인덕션 전자레인지죠. 그거는 그래도 이제 불에 대한 위험성이 좀 적죠. 가열이 되면 꺼지게 돼 있으니까요.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는 다시는 그 이제 뼈다구 삶아먹는 거 없어요. 그냥 설렁탕집 가서 설렁탕 사먹든지 장작불 곰탕집 가서 곰탕 사먹는 게 더 쌉니다. 그 불 한번 내면은 인생 망그러지죠. 내 인생 계획이 틀어지는 거예요. 잘못하면은요. 그 정도로 그 불을 위중한 겁니다. 자, 이제는 그 블랙박스 그 영상 다 봤고 이제는 그 헤드캠이라 그래갖고 액션캠을 이용해갖고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정이 어마어마하게 낮죠? 이런 곳에서는 이제 그 이 자동차를 뜨고 마스트를 좀 상승시켜야 돼요. 그러다 보면은 스탠다드 지게차 같은 경우 마스트가 같이 상승되기 때문에 이 천정재에다 걸리겠죠.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지게차는 이런 거 작업하기 쉽지가 않아요. 이런 데는 이제 프리마스터라 그래갖고 3단 지게차 같은 경우가 작업을 하게 되겠죠. 확실히 운전석에 앉아서 보는 그 시선하고 거의 지금 이 마스터 높이에서 액션캠을 켜서 보는 거하고 시선이 조금 틀리죠. 거의 머리가 닳든 말든 해요. 빨리 이렇게 흉물스럽게 방치된 차들 빨리 치우고 천정공사도 빨리 해야 되겠죠. 저 안에 아직 차가 두 대나 남아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가서 꺼내게 될지 또 다른 차가 와서 꺼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오늘은 제가 아주 운 좋게도
양갈래 길에서 결정해서 온 길이 저한테 이렇게 일을 하나 더 주게 된 거죠. 지나가다가 이제 잡혀갖고 일을 하는 겁니다. 근데 그것도 간단한 일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, 저는. 이렇게 두 갈래 길이, 인생도 똑같죠? 두 갈래 길에 선택길이 있을 때 어디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틀려지는 거. 예전에 그 TV 프로그램에서 나왔었죠? 이희재 씨가 나와갖고, 그래, 결정했어. 그래갖고선 그 인생의 길이 바뀌는 거. 그게, 그거와 마찬가지죠. 저도 이제 길을 잘 선택해갖고 일을 하나 더 하게 된 거죠.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뭐 만족합니다. 지금 이제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, 지금 천정제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? 기본 뼈대만 있고. 또 나오면서 보니까 이게 이제 천정제에다가 이런 데는 이제 SMC라 그래갖고선 그 불연제를 주로 쓰거든요. 천정재료를. 불연제 또는 난연제를 주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, 보면은.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. 다 타버린 건지, 워낙 그 엔진 오일이라든가 기름이 화력이 세갖고 이게 다 타갖고 없어진 건지, 아니면 일부 뜯어서 폐기물 처리를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지난번 왔을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지난번 영상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일단은 뭐 확인하고 이 동영상 편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 불연제 아니면 난연제예요. 저 정도 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방금 그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역시나 이 천정재료가 하나도 없네요. 다 타버린 건가요? 이 워낙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탈 때는 화력이 대단하잖아요. 진짜 쇠도 녹일 정도 아닙니까, 이게 지금.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건 얇아요. 굉장히 얇기 때문에 아마 녹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. 저거 자체가 타는 물건은 아니에요. 자동차 그 화재 현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화재 나면은 진짜 그 화력이 어마어마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저 정도는 녹을 수 있겠네요. 녹으면서 또 유독가스도 나오지 않을까요? 아, 진짜 대단합니다. 저게 다 탈 정도면은 불이 얼마나 크게 난 걸까요? 예전에 자유로 달리다가 갓길에서 불에 타고 있는 차량 옆을 지나갔는데 이게 4차선 도로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제가 2차선에 있었는데도 차 문을 살짝 열으니까 열기가 느껴질 정도니까 그 기름이 타는 거기 때문에 화력이 엄청 센 거예요. 요 파란 거 뭔지 아시죠?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? 보호대인데 지금 잘 달려있네요. 저 열무 묶는 끈으로 묶어놔갖고 보기는 좀 흉측하지만 또 사진으로 보고 실물로 보면은 그렇게 보기 나쁘진 않아요. 저거 설치해 놨는데 크게 아직까지 도움 못 받았습니다. 저거 때문에 어떤 뭐 안전하다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그냥 달고 다니는 거예요. 시력, 시각적인 효과죠? 저거 이렇게 쭉 달아놓으니까 뭐 사람들이 좀 유심히 좀 많이 쳐다보는 것 같아요. 저게 뭔가 해갖고. 그냥 보호대에 보호대. 아무것도 아닙니다, 그냥. 자, 이제 길 잘 들어갔고 일 하나 더 하고 다음 현장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다음 현장 가니까 딱 또 맞춰갖고 도착되는 거 있죠? 아주 요 일 안 하고 갔으면은 좀 기다릴 뻔했죠, 제가요. 근데 이제 이거 하고 가니까 딱 맞춰서 그 화물차가 들어왔어요. 그래, 경계석을 내려주러 갔는데 그거는 이제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일단 여기서 작업 마치고 동영상 작업 마치고, 또 오늘 휴일이에요, 사실 이거 동영상 편집한 날이. 또 휴일은 또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남들 쉴 때 쉬고 남들 일할 때 또 쉬고 이 쉬는 말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감사합니다.